한다 다섯 번째 대회가 펼쳐질 나라는 환상적인 야경을 자랑하는 홍콩. 형 잠깐만이라도 바꿔줘.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다 힘들어. 어, 그거 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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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해줄게. 아, 그걸 아니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이거 얘기해줄. 아 진짜요? 제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힘들어도 너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안 한 거야. 어? 알았어. 제 마음처럼 몸이 안 따라주니까 사실 팀에 더 피해가 될까 봐. 야,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아, 그만해, 형님. 아, 저 죄송해요. 아니, 야, 스피드를 유지해야 돼, 스피드를. 괜찮아? 괜찮아요? 제 부분까지 다 이렇게 힘들지만 해주는 것에 대한 어떤 고마움과 미안함의 어떤 감정이 아,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상대방을 믿어야 되고, 내가 상대방의 믿음을 줘야 돼. 내가 없는 힘을 남이 나한테 주고, 남이 가지지 못한 힘을 내가 남한테 주게 되니까,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간다 멤버들이 홍콩에서 도전할 대회는 바로 가마 들고 달리기입니다. 매년 50여 개의 팀이 기록으로 승부하는 시리어스 부분과 퍼포먼스와 분장으로 경쟁하는 펀 부분에 참가해 그 실력을 겨루는 대회인데요. 빠른 기록은 물론 독특한 분장과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번 대회에서 과연 우리가 간다 멤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우리가 간다 이번에 도전할 종목이 홍콩 가마 달리기입니다. 네. 저희가 가마를 준비했는데 홍콩에서 드는 가마랑은 다르긴 한데 네. 오히려 무거우면 더 무거웠지 가볍지 않대요. 우리가 이거 들고 가마가. 한번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실전 체험. 요 둘레가 한 180m 된대요. 180m? 요 안에 이렇게 뛰면은 예, 예, 예. 그러면 2.1km 뛰려면은 11바퀴 돼요. 11바퀴 해야 된대요. 일단 우리가 좀 들어볼까요? 4명이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시다. 와, 11바퀴? 왼발! 팔 안 바꿔도 되겠어? 바꿔야 돼. 형, 뭐 어떻게 바꾼 거예요? 들어가고 이렇게 바꿔놨더니. 아니, 너무 힘들어. 형. 이게 낫다. 처벌했어. 아, 창가한 대회마다 다 이러니? 야. 아. 괜찮니? 안 좋아. 형 어떠세요? 괜찮아? 아, 괜찮아. 형 좀만 걷자. 걷자, 걷자. 왼발. 아. 왼발. 왼발. 야, 차 어떻게 올리냐, 올려. 아. 그래도 되나? 어. 너무 힘들어. 지금 규준이 형. 빠지는 것 같아, 빠지는 것 같아. 규준이 형, 어깨 위로. 아, 빠져. 아. 어. 어, 이게, 이게 편하다. 이게 나? 어. 아, 바로 아픈데? 형 아파? 어깨 빠지는 거. 다른 대회는 하긴 했는데 지쳤던 거잖아. 하긴 했는데 힘들었던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목표치 반도 못 갔는데 맞아. 지금 여기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내려놓은 거 아니야. 아, 형 이제 어깨 아프죠. 어. 이거 못 견뎌. 왜냐면 셋이 잘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져 버리면은 다치경기 때문에 안 되거든. 아, 되기만 힘든데? 아니, 근데 무엇보다 내가 볼 때는 정말 필요한 게 있어. 우리끼리 이거 못해. 완주가 안 돼, 이렇게. 안 돼, 안 돼. 아, 진짜 안 돼요. 네 명이서 힘들어. 안 돼, 안 돼, 안 돼. 부를 수밖에 없겠다. 이 대회는 가마에 타는 선수와 치어리더, 그리고 러너까지 최소 7명에서 최대 10명의 선수가 한 팀으로 출전하는 단체 경기입니다. 빈 가마의 무게만도 무려 59kg. 거기에 4